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시나요? 네, 오늘은 2월 7일 제 생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V앱이 아니죠. 위버스 라이브를 켰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일이라고 특별한 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집에 있는데 또 뭐야 내일이 윤영이 생일이잖아요. 2월 8일. 그래서 오늘은 윤영이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윤영이랑 올 수 있는 멤버들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소소하게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버스를 켰는데 그쵸. 오늘 저는 운동을 하고요. 자그마치 6km를 뛰었답니다. 한강에서 6km를 뛰고, 그리고 이제 푸시업을 좀 했어요. 그리고 방금 딱 샤워를 하고, 아, 그래도 라이브라도 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은 제가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제 생일이지만 제가 뭐 커버를 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그런 녹음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뭐랄까 이제 회사를 옮기고 나서 아직 작업실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아이콘의 작업실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쵸.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그때 약속했던 것도 있고 커버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옷은 이 옷 얘기가 많은데 어떤 팬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바지도 있습니다. 세트로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입었나? 아니네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자주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고 이러면 좀 덥네요.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있네요. Happy birthday! 집 구경 시켜주면 안 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집 구경은 제가 좀 아껴놓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그 집을 보여주는 방송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에 있는 방인데 이 방을 라이브 방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괜찮나요?
오빠는 얼주가야? 네. 저는 얼주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멤버들이 축하해줬어? 네. 그쵸. 뭐 멤버들 다 축하를 해주고 어제 준혜랑 같이 있었는데 어제 뭐 녹음을 했어요.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문이 왜 자꾸 열려? 바람 때문에 문이 제가 라이브를 하면 좀 더울까봐 문을 열어놨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귀신 얘기가 또 시작됐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네? 몇 살입니까? 6월 진짜 왜 저래?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귀신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니까요. 이제, 저 뒤에 누구 있다고요? 없어. 근데 이게 제가 또 열렸네요. 그냥 열어놓죠 뭐.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기타를 한창 많이 칠 때 방송에서도 나왔죠. 이 기타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뭐 구입한 것도 있고 팬분들이 주신 향수들이 약 한 50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 50개? 네. 그리고 뭐 선물 받은 와인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뭐 위스키도 있고 제 액세서리도 있고 저희가 상 받았던 그 트로피도 제가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나 렌즈 꼈어? 내 보이프렌즈. 근데 보이프렌즈면 복수 아닌가요? 복수? 보이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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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프렌드.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라는 거죠. 저는 뭐 남자친구들 중 한 명입니까?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빠진 것 같나요? 제 머리를 지금 세팅을 안 해서 방금 머리를 감고 말리기만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초췌해도 뭐 집에서 누가 뭐 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도 좀 잘라야겠다. 네. 머리 많이 길었죠? 이제 컴백할 때 또 어떤 머리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길러 놓는 거죠. 네. 제가 어떤 머리를 했으면 좋겠나요? 시작! 계속 끊긴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덤머. 핑머. 긴 머리, 흑발, 금발 다 좋거든. 찍찍 블링블링 머리, 백발, 뽀글머리, 파란머리, 보라머리. 뭐 무지개인가요? 제가 머리는 하나인데 제가 근데 그 트위터인가 어디서 봤는데
제 머리가 거의 안한색이 없더라고요. 이제 무지개 색은 다 했고요. 거기서 플러스로 뭐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할 색깔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투명한 머리요? 그건 안 했네요. 양갈래, 오, 양갈래 괜찮은데? 양갈래 머리 괜찮네요. 네. 오빠 삭발은 안 돼. 네. 삭발은 뭐, 나중에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혼자 있을 때 괜히 이러면 무섭지 않나요? 근데 저는 바람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서른 살인데 뭐 귀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제 케이크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멤버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또 뭐 오늘 밤에는 인형이 케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카페? 생일 카페 행사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못 갔는데 찾아봐야겠다. 어디 있어요? 일단 시간이 된다면, 갈 수 있다면 가보겠습니다. 합정? 홍대? 오, 그렇군요. 제가 찾아볼게요. 합정역 쪽에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야, 오지마.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皆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hank you so much. 네.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네요. 저희가 준 편지 자주 읽어요? 저는 편지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아놓는 데도 있고요. 많이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감사하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 편지들도 많고 그래서 좋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네. 그리고 뭐 그렇죠. 최근에 뭐 케이콘 나가는 소식도 공개가 됐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케이콘을 하려고 하니까 좀 설레네요.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나간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 앞에서 이제 무대를 하는 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잉 키스. 플라잉 키스. 네. 일단 오늘 라이브는 좀 그 짧게 인사드리고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기도 하고, 자주 이곳 공간에서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라 좋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라이브를 혼자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댓글도 읽고 좀 이런 시간을 짧게라도 계속 가지면 좋겠어요. 네.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이제 감기 걸리지 말고, 다들 아프지 말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행복해야 돼요. 우와우, 우와우.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고맙습니다. 호호호. 그러면 다들 안녕.